3월은 그때 해마다 바람으로 왔습니다. 검은색 옷 속으로 아직 겨울을 떨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그 스산한 마음에도 3월은 바람으로 와 우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검은 교복에 갇혀있던 우리 소년기의 그때 설렘. 책상 물림한 낡은 교과서이긴 해도 겉표지는 새 것으로 하고 싶었듯이 하도 입어 허들허들해진 교복이지만은 풀을 먹여 다림질하면 반들반들 윤이 나던 우리들 교복. 그리고 등교길에 어쩌다가 그 시각쯤에서 늘 지나치던 여학생을 만날 때 그때가 우리들 사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전 해외 토픽은 일본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첫사랑 찾아주기 사업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들의 낙서 같은 그 사춘기로 돌아가 보면은 꼭 유치하달 수만은 없는 사연들. 여학교 앞에서 죽치고 앉아 아침에 지나친 여학생을 기다렸고 또 정말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 앞에서 손수건도 떨구어 보고 구로몽이니 푸시긴 또는 소월이나 만해 등 유명한 시인의 몇 줄 식귀를 마치 내가 지은 양 연애 편지랍시고 밤새워 요리조리 베꼈고 K에게 B에게라는 등 이니셜 아니고서는 이름을 쓰기가 얼굴 붉어지던 그때.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오늘 훨훨 벗어버린 검은 제복 대신 발랄한 옷차림으로 다시 새학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은 이성친구가 당연하고 또 그것이 매우 건강하다는 듯 전화 한 통에 스스럼 없이 닳게 만나곤 하는데 장경은 나무 껍질에 애꿎은 상처로 이름을 새기던 막내 삼촌 그리고 항상 꼬마 조카가 감시병처럼 따라다니던 막내 고모의 연애 시작 그때 우리들 그 순애보의 가교가 된 소울의 시 못 잊어는 숱한 우리들의 밤속으로 와서 오래 머물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종로 2가에 지금은 모습을 감춘 기독교 방송 건물 아래층에 있던 종로 서적은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책방이었습니다. 지금이사 시인만 해도 1,500명이 넘고 그래서 해마다 시집이 수천 권씩 쏟아져서 시는 암송하는 것보다 뜻과 글맛을 새기는 것을 더 감치게 됩니다만 종로 서적이 제일 큰 책방이었던 그때는 주로 소월의 시가 젊은이들에게 애송되곤 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출판사에서 하도 소월의 시집이 많이 나오니까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책이 소월 시집의 원조요 해서 정본 소월 시집이라고 제목을 붙인 책도 나왔습니다. 소월 시 가운데 조만식 선생을 그리워한 JMS라는 시는 물론 그 전에도 이니셜로 상대방을 부른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소위 연애 편지를 쓰면서 그리움의 이니셜을 쓰게 한 동기가 됐습니다. 만남의 이니셜. 그것은 속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던 우리들 유교적 익명성이 덮고 간 우리 사춘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한 익명성은 국민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코 흘리개로 동네에서 찍고 까불며 놀던 철이와 순이가 국민학교 입학식에서 하얀 콧수건을 달면서 또 단발머리를 하면서 만나 내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말을 건네기조차 삼가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따로 공부하는 5, 6학년이 되면은 어쩌다가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함께 집에 가는 모습에 이내 누구누구 무엇하네라고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여드름이 한둘 나고 여학생 가슴이 돋아보이는 중고등학생이 돼도 검은 교복 속에 남녀의 유별은 더욱 심해져갔습니다. 그때 빵집은 그런저런 바람기 있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미팅 장소였습니다.
종로통에 선다래니 고려당이니 하는 빵집은 담이 큰 아이들이나 드나들었고 주로 변두리 작은 빵집에 까까머리 남학생과 단발머리 소녀들이 서로 따로 앉아 곰보빵과 팥빵 몇 개를 삼지창으로 찍어 먹으며 서로 시시덕거렸고 개중에는 으시되느라 먹금 담비를 피우다 어른들에게 들켜 혼찌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 건넬 용기가 없어 흘끔흘끔 서로 쳐다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시덕거리는 패거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빵집에 나가느냐가 인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갈라진 뒤에 점찍은 여학생을 뒤쫓아가다 앞서서는 짐짓 손수건도 떨어뜨려보곤 하는 것이 당시 학생들 사이에 인기 잡지였던 학원에 자주 만화로 등장할 정도로 남녀 학생들의 교제 행태는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나온 고바우 김송환 화백이 그린 거꾸리와 장달이라는 만화는 요즘 인기 절정이라는 공포의 외인 구단과 맞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주로 중고등학생의 생활 에피소드가 적나라하게 그려졌었습니다. 지금이사 학생들 잡지는 숫자도 많고 요란스런 색칠과 울긋불긋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은 그때 학원은 학생들의 유일한 교양 문예 잡지로 학생들은 이 학원을 통해 문학 수업을 하기도 했고 교양을 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손수건이 인연이 됐건 장난이 됐건 남녀 학생이 통성명을 하거나 집까지 쫓아간 심술로 주소가 서로 알려지면 이른바 연애 편지가 오가게 이릅니다. 의뢰의 시작되는 S에게 L에게만 써놓고 진달래며 국화꽃잎이 눌려있는 소월 시집이니 만해 시집을 들쳐 힘들여 식규 하나 찾아내고는 언뜻 이런 식규가 생각나는군요 하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아니면은 글솜씨 좋은 친구에게 곰보빵 소보루 몇 개 사주고 대필시키거나 해서 동네 꼬마를 시킨 이른바 연애 편지는 대개는 크나큰 사건을 일으키기 마련이었습니다. 시덥지 않은 편지를 받은 새침띠기 여학생은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 두루두루 읽혀 웃음거리를 만들게 했고 제법 마음을 흔드는 편지를 받은 쪽은 또 편지를 수업시간에 몰래 다시 꺼내 읽다가 호랑이 선생님한테 들켜버렸고 훈육실에 불려가 끝없는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애 편지 사건이 터지면은 급기야 여학교에서는 불시에 소지품 검사가 실시됐고 편지를 보낸 남학교에까지 불똥이 떨어져 편지를 보낸 범인은 방과 후 기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남녀 이성 교제를 아주 그 많이 검했습니다. 예, 특히 그 여자는 그 당시에 그 만일에 그것이 드러나면은 참 앞으로 그 결혼 문제도 관계가 되었고 또 학교도 그것이 아주 나쁘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그것이 알려진다 하면 막 그 뒤에 결혼까지 그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엄하게 그 다스려졌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 이제 바깥에 드러내놓을 수도 없고 만약에 드러내놓는다 하면은 거의 그 좀 심할 때는 무기정학 내지는 뭐 퇴학까지 당했지요 사실은. 연애 편지가 큰 사건을 일으켰던 그때 딸을 둔 부모들은 전기 들어오는 초저녁 시간을 통금 시간으로 정해놓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버스 머리로 마중 나가는 어머니들 종종 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잔칫날이나 명절 때 같으면 같은 동네 사이면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말만 하다고 표현되는 처녀 총각 혹은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 수 있는 놀이라곤 그저 손목 때리기 하는 뽕화투가 고작이었습니다. 눈여겨둔 여학생이 걸려치면 두 손가락으로 억세게 손목을 때려 인상에 남게 했고 그의 질세라 여학생은 두 손가락을 호호 불며 안가품도 했습니다. 1950년대 말 시골에서 남녀 유별이 깨뜨려지는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 면민 위안 콩쿨 대회였습니다. 떡거머리 총각과 수처녀들이 실버들 그림이 그려진 손바닥만한 노래책에서 혼자 배운 노래로 콩쿨 대회에서 겨룰 때
방송국 노래자랑만큼이나 멋들어져 보여 동네 처녀 총각들은 모일 때마다 얘기거리로 삼았고, 그래서 어쩌다가 눈이 맞은 처녀 총각은 뽕나무 밭이나 과수원 뒷길에서 한 발짓씩 떨어져 앉아 몰래 수줍은 연애를 했고, 그러다 보면은 처녀집 오빠에게 언젠가는 들켜 혼찌검을 받곤 했습니다. 30년 전 세월은 시골 처녀를 그렇게 집 밖으로 내돌게는 하지 않았고, 또 그쯤 되면 부모들은 딸 치우기에 조급스러워졌습니다. 매파가 등장하고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입회 읍내에 나가 난생 처음 독사진을 찍어 보내면 이윽고 아무 날 선보러 온다는 기별이 왔고, 어느 날 들이닥친 신랑 쪽 가족들은 처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뜯어보듯 살폈고, 처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도 시켜 처녀의 신부노릇을 사전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모들은 그렇게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시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신 범죄를 보고 태도 잘, 몸 처신 잘 갔나 그거 보고, 그렇지 뭐 속이 어떻게. 세월은 또 그런대로 흘렀고, 1950년대가 그렇게 저물어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다소 개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는 직접적인 교제가 아직도 어줍지 않은 그때, 여학교에서는 S동생이라 해서 나이 어린 하급생을 통한 교제가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국어 대사전에도 올라있는 이 S동생이라는 말은 동성애의 대상을 나타낸다 했는데, 그렇게 징그러운 뜻이 아닌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상하급생 관계로 서로 상대의 편지 전달하는 일이나 만날 장소 전달하는 일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검은 제복을 벗고 나면은 신사숙녀로 만남이 비로소 시작되지만, 데이트라고 해야 걷는 것이 고작이어서 덕수궁 담을 수없이 돌다가 미국 대사관 경비원의 이상한 눈초리도 받았고, 갈 데가 없어 공원과 고궁을 맴돌던 그 만남을 공원 데이트니 재건 데이트니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쯤에서 두 남녀의 만남은 끝이 나곤 했습니다. 한 남자가 덕수궁담을 걸을 정도의 성년이 되면 대개 군 입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덕수궁담이 지금처럼 돌담이 아닌 철책담이었을 무렵, 그래서 덕수궁담 데이트는 이별을 뜻한다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돌았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들의 만남이 끝이 날 무렵, 수도극장이니 반도극장이니 또는 지금도 이름이 변치 않은 중앙극장 단성사에서 마지막 본 나의 청춘 마리안네, 젤루소미나,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또 젊은 사자들, 맨발의 청춘 같은 영화가 지금 4,50대 장년들 첫사랑의 에필로그를 장식했던 그때. 그리고 지금 남과 여는 그렇게 유별해서는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만남을 통해 상대에 대한 불건전한 상상의 익명성을 깨뜨려 바로 알고 스스럼 없이 사귀어야 한다고 교육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칙칙하게 우리의 사춘기를 감싸고 있던 검은 교복을 벗기고 새로운 자율의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며 행하게 하는 오늘의 교육 환경. 오늘 저 아이들은 서로 몇몇 탈선이 있다지만은, 그러나 활달한 음성으로 봄을 노래하며 구김싸르 없이 우정인 듯 정인 듯 교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머리에도 표시가 나오니까 학생들의 그 남녀관계의 사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아주 꼭 좋아하는 학생 한 사람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남모르게 가만히 만나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았었죠. 요새는 그것이 조금 벗어나가지고 교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남녀 교제관계도 굉장히 자율화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이제는 1대1이 아닌
많은 사람, 많은 여학생과 많은 남학생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 그 그룹 활동을 중요시하고 함에 따라서 어떤 그 결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대방이 아니고 건전한 친구 간의 어떤 그 사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전 여학생의 하얀 교복 칼라만 봐도 두근거리던 까까머리. 편지 한 장에 온 학교가 벌컥 뒤집혔던 타율의 사춘기. 검은 제복 속에 갇혀있어 발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소년기. 진달래 꽃잎에 눌린 소월 시집 갈피. 우리들 사춘기의 프로로그였던 못 잊어 그 갈피는 이제 떠들어 보이지도 않을 고소로서 서가 깊숙이 꽂혀 있습니다.